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너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트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선제동자가 미가장자를 찾아가서 공부를 물었는데 벌써 미가장자가 자기에게 공부를 물으러 온 선제에게, 선제동자에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선제동자, 그럼요, 벌써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미가장자, 내 앞에 벌써 선지식 문수보살부터 하면은 많은 선지식을 거쳐오면서 이 선제동자가 발심은 물론 공부도 많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선제동자 대답을 듣는과 동시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급히 내려와서 선제동자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온, 아직 뭐 재단이 스승인이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러 온 선제동자에게 벌써 한눈에 인사말 한번 건넨 직후에 내려앉아서 큰 절을,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하듯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미가장자가 알아챈 바가, 선제동자가 이제는 나도 공부를 해서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을 발심이잖아요. 그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그 마음을 냈다는 것은 이제는 머지않아 시간차만, 우리 사바세계의 개념으로 시간차만 조금 있지 선제라고 하는 한 부처님이 곧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장자가 알아. 왜냐? 우리는 최초에 마음을 냈다, 발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옥토에 종자를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온도가 여름이 돼가서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싹이 나오고 온도와 물 이런 것이 적당히, 이것이 이제 적당한 수행이지, 수행이 되면은 가을에 큰 결실이 이루어질 거다. 그 결실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머지않아 선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장자가 알고, 현재 선제동자가 마음먹었던 나도 부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존경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마음 한번 냈을 뿐인데
그 내용을 샅샅이 알아챈 스승급이 절을 하는 이유, 그것이 이제 처음 마음을 낸 것을 이제 초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 처음 깨달은 마음이야. 그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내가 유임을 줬던, 사람이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갖추고 있는 내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 그걸 각도노라고 그러는 거야. 깨달음. 뭘로 깨달았다. 갑자기. 그게 내용이 뭘까? 아, 중생인 나도 불성이 있구나. 불성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씨앗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각도노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공부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 불성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아는 순간 그게 큰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미가장자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부처가 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심한 지 꽤 됐는데 스스로는 내가 전북 불교회관 인연 맺어서 불교대학도 다니고 신도로서 발심해서 공부한 지도 20년, 30년, 40년이 돼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공부에 진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되돌켜보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지요. 지금 그 순간이 굉장한 공부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근본지라고 그래요. 근본지. 근본이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뿌리 근자 근본 본자예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처님 지혜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 지혜에 안 써먹어가지고 그 지혜가 부처님 지혜인지도 모르고 안 써먹어서 자꾸 먼지가 끼고 진흙탕에 굴러서 때가 끼었을 뿐이야. 그게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선지식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나도 부처였지, 부처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낸 것이 첫째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발심이다. 그 근본지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오늘 내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늘 부처님이 경전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그건가라고 하는 헷갈림이 있어요. 전에도 이제 내가 몇 차례 정리를 해준 게 있는데, 자 메모할 사람 해봐요. 지금 법성계 중에 법성, 원륭, 무이상 그러죠. 그 첫째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야. 법성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법자 쓰는데 일체 제법을 말해. 일체 제법이라는 건 뭐냐? 이 세계의 삼라만상 온갖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 이것이 전부 삼라만상. 그 안에 산에 뛰놀고 있는 짐승, 그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물, 봄 되면 피는 꽃, 가을 되면 열리는 과일, 그것을 때에 따라서 꽃 피면은 즐겼고, 들판에 때 되면은 곡식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사는 사람, 짐승, 이 모든 우주에 자기 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사는 자연과 동물과
모든 행위 이런 것을 법이라고 그래. 그러한 세계를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계라 할 때 우리의 인간의 생활도 그 자연 속에 하나죠. 이 법계 속에 하나예요. 법계 속에. 이 법계라고 하는 게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작용과 본체 그 자체를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그 법계에 성품성자를 하나 넣어서 법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온 세계의 근본 본질이라는 얘기야. 본질. 그 성자는 앞에다 근본 본자를 넣어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법 법계의 근본은 본질은 법성계로 말하자면 원룡해서 무이상이다. 법성 원룡 무이상. 원룡하다는 뜻은 뭐예요? 두루 융섭하고 융통하고 융합됐다. 융합이라고 하는 말은 섞인 것을 말하는데 온갖 가지가지가 섞여서 걸림이 없는 것을 융이라고 그래. 그것을 융섭이라고도 하고 변화했다 해서 융화. 온갖 것이 섞여서 다른 모양으로도 나오고 예를 들면 늘 표현돼서 용광로에 모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그릇을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녹여서 다른 물체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온갖 것이 섞여 있는 상태가 원룡이라 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이 법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두루두루두루두루 융통하고 융섭되어서 하나다 이런 뜻이 한 덩어리다. 아까 말하는 이 세상에 때되면 변화되고 변화되는 각가지 가지가지 천 개 만 개 만상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은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분별심을 내서 너도 나도 다르다. 사람과 짐승도 다르다.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 자연과 사람은 별개다. 이것이 틀린 얘기예요. 이 원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자면 사람과 자연도 하나라는 거고 너와 나도 한 뿌리라는 것. 이것이 온 세계는 융섭되어서 융통되어서 두루 원룡해서 하나다. 그게 무이상 둘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 그 온 세계의 본질인 성이 그렇다. 그 성을 달리 말하면 성, 즉, 시, 심이다. 마음, 심, 자. 성이 곧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본질이. 그 다음에, 마음은 곧 심, 즉, 시, 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심, 즉, 시, 불이다. 부처님은 불, 즉, 시도다. 길도자 도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도즉 시 참선할 때 선자 도는 곧 선이다. 보세요. 성품성자 성은 마음심자 심이요 심은 부처님이라는 불이요 불은 도요 도는 선이다. 참선한다 할 때 선을 참고한다 뜻이야. 선을 참고한다는 것은 저 거슬러 가봐요. 도를 참고한다, 부처님을 참고한다, 마음을 참고한다, 본질을 참고한다 이런 뜻이야. 마음 닦는다, 부처 닦는다, 성품 닦는다, 도 닦는다, 그게 다 참선이라. 그래 일체 행위들이
이 다섯 가지 근본되는 것에서 변화된 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빚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늘 얘기했지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현상들은 마음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정체를 드러냈어. 우리 중생들에게 이것이다라고 중생이 알만하게 견문각지 할수 있게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것이 이 세상의 현상들이야. 이렇게 살짝 보고 듣고 해서 알아봐라 그러고 이라고 보여준 건데 중생은 그 진실한 면목을 모른다는 거지. 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 마음이 자기 정체를 살짝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마음은 니꼬르 부처님이라게. 부처님이 당신의 법신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먹고 자고 뒹굴고 살면서도 부처님 정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게 도야. 그 도하고 같이 엉키고 성키고 살면서.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그래. 부처님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느냐? 마음을 잘 관찰하면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 응관 법계 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이라고 되냐? 본질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쉬운 쪽으로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일체 모든 현상들이 거꾸로 근본을 찾아가면은 그것은 전부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자리의 본질은 그것을 표현할 때 성품이라고 그런 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법계의 근본이고 이 세상의 바탕이고 그런 본질의 이치가 근본지야, 근본지. 지혜. 그 근본지혜는 부처님도, 여러분도, 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챘구나. 미가장자가 선제동자 발심했다는 말 들을 때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것이 이때까지 몰랐던 근본의 불각. 지난달에 내가 그 지면에 줬던 근본을 모르는 것을 불각이라고 그래. 그 불각시 모르는 것, 그게 무명이라. 그게 무명. 그런 게 어두워.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돼 가기 시작한 거야. 무명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거기서 온갖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조작이 됐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슬러 가 보면은. 애초에 무엇을 몰랐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다고. 그게 12인연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미십중했던 10가지 마지막에서 50중으로 아 이거구나 그러고 깨닫고부터 확신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본 부처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만 되면 뭐 하나? 그런데 그거를 알고 가면 철엄상정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진흙밭에 굴러도 연잎에 구정물 안 묻듯이 그거를 알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에서 걸릴 게 없고 자유로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히 깨닫고 이 세상에 연꽃이 구정물에 물들지 않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지요? 응? 그 이들이 보살이요. 그렇게 사는 행위가 보현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일체제불의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현 보살에게 항상 예배해. 하,
대단하구나. 여러분 오늘 그 유인물 봐봐요. 이 근본지, 근본지로 써 있자는 근본지를 써서 이 말인데 근본지가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무명 생사의 인과를 조작한다. 이 여자가 같을 여자가 아닐 건데 더불을 여자일 건데 지금 같을 여자로 오기가 된 것 같다 이거.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선지식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지혜라는 것이 불성 자성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옛날 조사스님들이라든가 선사들이 법문할 때 둥그런 원자를, 요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도 생겼는데, 주장자를 한번 꽝 치면서 이 소리를 들리냐, 주장자를 들고 보면서 이것이 보이느냐, 손가락을 둥그렇게 점하나 찍으면서 땅 유일물 어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하는 그 한 물건, 그게 이게 근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 모든 중생들로 더불어 무명 생사의 인과를 조작한다. 무명 생사가 뭐예요? 아까 말하는 뭔가 몰랑결에부터 잘못돼가서 세워진 일체 인연들이란 말이야. 이 세상사라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지워졌어. 자기도 모르게. 이 근본이. 그래서 선제가, 아, 법문 듣다가 깨달은 것이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초각, 처음 깨달음에 미가장자가 그 부분에 존경을 했다. 경지라. 시방일체제보살이, 시방일체 모든 보살 공부화해서 부처님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이들, 그리고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실천하고 다니는 보살들, 이런 시방일체 모든 대승보살들이 항상 초발심에 예배를 한다. 정례. 정례라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을 땅에다가 이라고 대듯이, 제자들이 스승의 발가락 발밑에다가 이라고 머리를 대듯이 정례 초발심 하는 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초각 근본지, 처음 깨달은 근본지가, 아, 우리도 불성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초각이죠. 처음 깨달은 이 근본지라고 하는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출삼계라는, 삼계라는 게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지혜가 된다 이 말이야. 삼계를 벗어나는 지혜와 더불어 상응, 서로 응해, 상응하다, 같다 이 말이야. 즉 출삼계, 여러분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진멸도라는 사제 법문을 들었죠. 아, 이 세상은 화택과 같다. 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야지. 그 벗어나는 게 출삼계, 삼계를 벗어난다. 뭘로?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 그 지혜,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는 거슬러 가니까 처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근본지혜더라. 아, 그런 근본지가 나에게도 있구나 알아챈 것이 초각이야. 그래서 초각한 근본지가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와 더불어 상응하더라. 그래서 그 처음 깨달은 근본지가 일체 제불, 세상에 그것을 공부해서 성취한 부처님을 말하는 거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해탈로 더불어, 부처님은 처음 초과간 그것을 완번
저 완전히 성취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런 부처님이 가지는 지혜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누리는 해탈력, 그런 지혜 해탈로 더불어 체성이 동일하더라. 이 체성이라는 건 뭐 성자가 들었지요? 근본이라는 얘기야. 근본의 자체를 몸체자를 써서 체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근본 자체에서 일어난 모든 작용, 그것을 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체용을 하면 체는 근본이요. 그 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마음이 정체를 드러낸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은 본체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모든 대상들은 마음의 작용이다, 용이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공부해가지고 삼계를 벗어나겠다는 지혜와 더불어 같은 거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았다는 지혜의 해탈로 더불어서 동일체고 체가 같고 본질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깨달은 그 내용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가장자가 완벽히 발심한 선제동자에게 예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보현 행해가 인자이기라. 보현,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활동하고 이롭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현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를 보현 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다처럼 많다고 해서 보현 행해라. 그 많은 보현 행해가 이로부터 일어났어. 이걸로 인해서 뭘로? 근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행위가 아니고 보살의 행위요, 부처님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시고로 이렇기 때문에 미가장자가 경지일에 존경해서 예를 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최초에게 무명생사라고 하는, 즉 생사와 열반 이런 것들은 전부 한 뿌리라는 얘기지. 거슬러 올라가면 본성이라고 하는 마음자리에서. 그것을 알아버리면 부처님이고, 그걸 몰라버리는 것은 중생일 뿐이야. 그래서 그 근본은 우리 모든 이 사바현상이 삼라만상이 천개 만개 수억 개일 수 있겠지만은 근본은 전부 한 덩어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어디도 어디에서도 어느 때고 똑같이 그 자리를 눈치챌 수가 있어. 알아챌 수가 있어.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도의 근본을 부처님이 성불했다는 인도에 가서 많이 존재한 게 아니고, 달마스님이 깨달았다는 소림굴에 가서야 꼭 거기만이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수처작주라.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 한번 번뜩 냈을 때 그 자리가 각처라.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니면은 신발 신는 따가, 아니면 집에 가서 밥 숟갈 들다가, 아니면 세수하다가 손가락 깨끼 손가락 콧구멍 아야 하는 순간이든가, 항상 내 생각은 아 나도 부처다. 내가 지금 그동안에 해차를 해서 몸에 좀 때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어느 때든 나도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 종자가 지금 나는 심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느 땐가 항상 거기에 이제는 덕지덕지 붙어 있던 망상 것들, 그런 게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한 것들이 이제는 핑계를 대고 딱 붙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알고 올바른 길로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서 얻어먹을 게 없어서 스스로 느슨해져. 그럴 때 가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돼. 응?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를 구하지 않아도 그 길로만 꾸준히 생각만 변화가 없고 불태전심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갖지 않고 은근하게 조급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을 때 남아있는 이것, 그게 저 하늘에 있는 원래 있었던 밝은 태양과 같고 밝은 달과 같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감싸서 베이지 않게 오염됐던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벗어져. 내가 이렇게 억지로 긁어내서 성급하게 긁어내면 기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련다라고 그 길로 가. 도의 길로 가. 선의 길로 가. 마음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아서 떨어지는 게 알아서. 그러면 어느 땐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까지 잘못 봤던 것이 올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섞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번거롭지 않고 자유자재해질 수 있고 지혜, 부처님의 지혜 해탈과 더불어서 지혜 해탈과 더불어서 항상 같아지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게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행자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피로하다는 생각, 로피심을 내지 마라 그래요. 피로심. 아이고 지겹다. 언제 해야 되노?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피로심이거든. 이런 마음 내지 말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간다는 거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발심내서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님 절에 오면 그냥 좋을 것 같고 한 말씀 일러주시오. 그래서 그 점이 고맙고 반갑고 기특해서 아이고 부처님 한 분 또 나오셨네 그러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소가 음매해도 아이고 우리 소부처님 머지않아서 부처님 되겠다 그러고 소한테도 절하고 옛날 보살들 그러잖아. 신랑이 기특하면 아이고 우리 신랑 부처님. 각시가 기특하면 아이고 우리 각시 부처님. 아들, 딸, 부처님. 주변에 부처님 투성이 아까 온 세상. 응? 눈이 없어서 못 본 것이지. 내 눈이 밝아지면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그런 눈을 간직하고 사는 것. 그런 눈을 한 번이라고 탁 뜨는 것. 이것이 초발심이에요. 이것이. 각 도노에 해야 초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꾸준히 간직하고 가면은 언젠가 그 여타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들,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여환이라 환상과 같은 거다. 그동안에 이 깨달음 있기 전에 이것이 세상에 다인 것 같이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구나. 그래서 재행무상인 거예요. 이때까지 것들은 진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 내가 한 발짝 반 발짝 가는 것이 내 걸음이고 지금부터 먹는 밥이 내 진짜 밥이고 오늘 이후부터 이때까지 먹은 거 헛것 먹고 이 허풍생이만 키웠어.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 공신이야 헛개비 같은 빈 몸뚱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몸뚱이를 없애버리면은 바탕이 없어져. 정신은 몸뚱이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공신이 뭐라고? 직법신, 곧 법신이다. 부처님 몸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이가 그대로 부처님 몸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오염된 것은 스스로 걸러져. 걸러지고 나면 부처님 몸만 남아. 그래, 중생심에, 중생 마음 속에 항상 부처님이 존재하고, 부처님 마음 속에 항상 중생이 늘 그때그때 부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국보 1호요, 보물 1호요. 성, 심, 불, 도, 선. 에이? 그거 다섯 자를 오늘 유인물에다 기입해서 다 같은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디 가야 된대요.